복싱 슈퍼매치 테라지 켄시로 대 앤서니 올라스쿠아가 TVN 스포츠. 신장률 174cm의 반스매싱이 뒤늦게 좋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뭐 이전에도 정말 많은 수상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네.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다희 선수입니다. 161cm의 뒤늦게 리턴인 선수고 체력의 장점 그만큼 이 심장이 높진 않지만 그만큼 커버력이 높은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서비스 오버. 게임을 One. 시작을 할 때 대부분 보면 3점에서 5점 상대가 오늘 어떤 플레이를 할지 공을 치는 중간중간마다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매싱 공격까지 통합니다. 대리한 코스 직선 코스에서 지금 김유민 선수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네, 따라갈 수 없는 코스로 스매싱을 보냈고 지금 첫 스트로크부터 지금 3점까지 지금 작업 우선순위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기 리듬을 잘 찾아가고 있어요. 3대 1입니다. 잘 떨어뜨려 놨습니다. 김유민의 득점. 보는 입장에서도 움찔움찔 하거든요. 크로스 코트! 완벽한 코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다희 선수. 서비스 오버. 이다희 선수는 인천대학교 출신입니다. 이 단식에서 특히 원투펀치라고 불리고 있었을 정도로 이 대학부 여자 단식 최강 멤버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스코어는 6대 4입니다. 내보냈는데요. 그대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7, 이렇게 미스가 나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가져가야 돼요. 계속해서 조금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다희 선수가 지금 미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트 앞에서 리턴 타임에 상대가 안 맞춰주니까 이런 찬스가 오기 때문에 리턴 미스만 조금만 줄여간다면 이다희 선수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자기 플레이를 잘 하고 있고 네트 앞에서의 재치 있는 샷이 나왔습니다. 9대 9 동점을 만들고 있는 이다희.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10, 김현우 선수가 훨씬 더 빠르게 네트 플레이를 했죠. 이것도 사실 받기는 어려웠어요.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10대 10 동점. 여전히 한 점 차입니다. 스매싱 이다희. 수비하는 움직임 자체도 좀 다르고요. 네.
극복해야 되는 김효미 선수, 끝내야 하는 이다입니다.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옵니다. 서비스 오버. 이다이였습니다.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볼이든 다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시력보다 밀어냈습니다. 4대5입니다. 한 점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졌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밸런스가 무너지나 싶었지만, 아, 백핸드로 네트 앞에 붙였던 스트로크가 이다이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판단입니다. 누가 봐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닿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이다희 선수. 안전하게 넘겨놓고 다음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네. 네.
하면서 김용민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이다희의 헤어핀이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야, 대리한 헤어핀이 지금 포인트 타봤습니다. 김수 저게 장점이에요. 받아간 겁니다. 정말 오른쪽 왼쪽으로 이 물고기가 움직이듯이. 네. 아,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게임들이 많고 뭐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네. 확실히 상황전 답네요. 네. 그만큼 이다희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좀 보면 본인의 실수가 나와도 곧바로 극복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이다희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오버. 승부수를 던져봤던 김용희 선수인데 매치 포인트 7.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그대로 가져갑니다.